3월 4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치를 개항 초기인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놨습니다. 하루 20만 명을 육박하던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 1일에는 6만여 명, 2일엔 4만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 공항버스 운영업체들이 사전 예고 없이 운행 횟수를 줄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갑작스러운 감차, 감회 소식에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현재 13석인 인천 국회의원 의석수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인천 동구는 미추홀 갑과 합쳐져 동구 미추홀 갑으로 나뉘고 남동구와 서구 두 곳은 갑을 선거구간 경계가 조정됩니다. 경기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 작업이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과거 선거 때마다 현역이 많이 교체된 정당이 승리한 만큼 이번에도 최대 관심사는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인천외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격 수업에 나섰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모바일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 개학 준비를 하는 등 코로나19가 학교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각 한 곳에 하루 최대 540명의 의심 환자를 검사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형 코로나19 선별 검사센터를 운영합니다. 경기 남부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북부는 의정부 북부청사에 설치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권역외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제1회 권역외상체계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권역외상체계 관련 영상 컨텐츠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대상 1점과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을 각각 시상합니다. 접수는 3월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일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